오늘은 5분 드바 소식 고고! 시카고 구단이 잭 라빈,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의 빅3를 이번 여름 해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잭 라빈의 계약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드로잔이 다음 시즌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카멜로 앤서니는 2014년에 뉴욕에 잔류하는 대신 거의 시카고로 갈 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시카고로 갔다면 그의 커리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40명의 선수만이 500플러스 득점에 성공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선 니콜라 요키치와 지미 버틀러가 500플러스 득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ESPN 분석가들은 마이애미가 2-0으로 시리즈를 앞서고 있지만 파이널에 진출할 확률은 여전히 보스턴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지미 버틀러는 그랜트 윌리엄스와의 이슈가 자신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으며 자신을 웃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네요. 윌리엄스는 버틀러를 정말로 존경하며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2차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패배가 힘들고 도전이지만 자신을 포함해 팀원들 모두 여전히 최고의 자신감을 갖고 있고 3차전을 준비할 것이라 언급했네요. 테이텀은 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듀란트에 이어 플레이오프에서 2100득점 이상을 기록한 25세 이하의 선수로 등극했군요.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팀의 언드래프트 선수들을 언드래프트 된 선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존경심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선수들은 경쟁자들이며 승리자들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찰스 바클리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그 이유는 살을 빼지 않으면 농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네요. 지난 레이커스 대 덴버 2차전 경기 라스트 이븐 리포트에 따르면 레이커스에겐 3개의 콜이, 덴버에겐 1개의 콜이 불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3초 바이올레이션 2차례, 르브론 제임스의 트래블링, 그리고 데이비스에 대한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반칙이 불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말 머레이는 자신이 충분한 리스펙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리그 다수의 선수들보단 자신이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마도 오랜 기간 플레이하지 못해 과소평가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에 우승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 덧붙였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사람들이 버블 머레이에 대해 일시적인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의 머레이가 그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4쿼터에만 19개의 3점 슛을 연속으로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다음 홈경기에선 슛감이 돌아올까요? 그리고 르브론은 자신의 발목 부상에 대해 괜찮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네요. 안드레 드러먼드는 빅터 웬반야마가 케빈 듀란트처럼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웬반야마가 엄청난 신장을 갖고 있음에도 예전 선수들과는 다른 수준의 스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네요. 피닉스 구단은 닥 리버스와 감독직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뉴욕 구단이 조엘 엠비드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네요. NBA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여름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에 합류할 것이란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휴스턴에서 하든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휴스턴 감독직 인터뷰를 가졌던 감독직 후보자들은 하든을 코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대로 하든이 휴스턴행은 현실화되는 걸까요?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골스 구단이 밥 마이어스 단장에게 NBA 역대 최고 연봉을 제안할 것으로 믿는다는군요. 길버트 아레나스는 자모란트의 최근 영상을 본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NBA 에이전트들은 모란트가 자신뿐만 아니라 리그의 이미지도 망친다고 생각한다네요. 포틀랜드 구단이 제러미 그랜트와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 3픽과 앤퍼니 사이먼스를 활용해 엘리트급의 스몰 포워드를 영입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포틀랜드의 3픽을 받는 대신 미켈 브리지스를 내줄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챈들러 파슨스는 만약 감독직을 맡게 된다면 보스턴 셀틱스 감독을 하고 싶다고 말했군요. 감독직이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댈러스 구단은 자신들의 10픽과 다비스 베르탄스 그리고 자베일 맥기를 활용해 팀에 더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을 원한다고 하네요. NBA 사무국은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의 경쟁심을 높이기 위해 포맷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동서부 올스타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레이커스로 합류한 모반바가 3차전에서도 여전히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NBA 관계자들은 샬럿 구단이 라멜로 볼과 조합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2픽으로 브랜든 밀러를 지명할 것으로 믿는군요. 그리고 브루클린 구단은 이모니 베이츠 지명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은 과거 로이스 오닐을 영입할 뻔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